예, 한국사에 왔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한국사 천년 고찰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오늘 대호사님 법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러 왔습니다. 예, 이 상당히 오래된 절이죠. 예, 그리고 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래도 유명 사찰에 들어가고, 한국사는 나라의 조선시대 때 나라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의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회를 듣기 위해서 또 신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합창단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한몇 개월 제가 합창을 쉬어서 오늘 합창하는 단원들 모습만 보게 되는군요. 여기가 불임문인을 이렇게 돌원을 통해서 저기 설법정인의 정면으로 보입니다. 이 불임문을 들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경례가 되겠죠. 경례가 되고, 저 보이는 산이 노고산, 노고산입니다. 노고산은 북한산 건너편에 있는 산이죠. 그리고 이번에 오신 주지 스님이 이 된장이라든가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된장을 우리 신도들과 같이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른 먹거리를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기도처고 되고, 요번에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을 한것 같아요. 신축 건물을 나앉아 있고, 여하튼 한국사는 상당히 아담하면서도 오래된 고찰로서 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우리 이 약사 여래부를 모시고 있는 법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일요 법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법회를 관람을 창건을 하고 있죠. 약사 여래부를 모시고 있는 절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절이죠. 합창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합창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신가, 산신가, 이제 산신놈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 나무가 느티나무인데 지금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소입니다. 예,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된 나무죠. 예,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합창단들이 이제 또 저쪽에 합창을 하러 갑니다. 예, 봄처녀 제 오셨네. 부르러 갑니다. 예, 예. 이와 같이 이 상당히 이 아늑하니 하고 저 그 건너편에 예, 북한산 원효봉 망경대 허상봉이 저렇게 보이고 예, 예. 그 흰 눈이 왔습니다. 봄에 시샘하는 흰 눈이 와 있어요. 예.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로서 상당히 오래된 그래서 한국사 뒤에 있는데 예, 고양시 보호수입니다. 보호수고 여기가 바로 한국사 예, 뒤 노산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명상길이죠. 예, 둘레길도 되고 한국사 둘레길도 되고 예, 일로 올라가면 상당히 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여기가 예,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다 보입니다. 예, 북한산이 다 보이죠. 예, 오래된 예, 도토리 상수리 나무를 바탕으로 저렇게 지금 북한산이 촥 이렇게 탁 예,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에 눈이 와서 상당히 예, 눈이 와서 상당히 예, 봄눈이 멋있게 구름하고 예,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비봉 이렇게 가면서 어상봉 예, 망경대 원효봉 예, 노적봉 예, 이렇게 다 해서 여기는 노고산 자락입니다. 노고산 자락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눈이 온 봄눈이 온 예, 봄눈이 온 예, 북한산 봄눈이 온 북한산 전경입니다. 예, 상당히 북한산이 전망대에서 보면은 예, 북한산이 아주 멋있게 탁 산자락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홍구사 예, 전경입니다. 홍구사 전경 예, 이렇게 예, 홍구사 전경이 이렇게 다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치가 좋은데죠. 사시사철의 모양이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 된장을 예, 스님과 같이 예, 그러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손수 담은 된장을 가지고 예, 여기서 신도들한테 예, 건강을 좀 논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큰 스님, 대호 스님이 오기 전에 예, 정연하게 예, 다 마음에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 신도들이 많이 이렇게 오늘 듣기 위해서 많이 오셨고
또 우리 합창단들이 이렇게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연습들 많이 해가지고 오늘 좋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